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힘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떠맡겨요? 에?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. 나가라고요? 정말 인간이 싫다. 어, 싫어. 맞는 말이네. 나도 인간은 다 싫은데 특히 네가 더 싫어. 인간을 다 싫다고? 하긴,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빚 갚기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소리 나지? 네가 뭘 알아? 당신한테 배울 거 없다는 거 정도는 알아. 적어도 빚 갚는 사람들 사정은 봐가면서 일해야 된다고요. 우리가 사람이라면.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사정을 다 알아? 빚 때문에 자살하고 가스들한테 따당해서 쫓겨다니고 빚 받으러 간 사람들한테 빈대 붙는 것까지 봤으면 알 만큼 다 아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. 빚 받으러 간 사람한테 빈대까지 붙어? 뭐야? 지금 네 얘기야? 아니요, 그게 아니고요.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? 아니에요. 어디 있냐고? 저희 집 아니죠. 노크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빠를 한 번도 안 찾았단 말이야? 어? 이놈들 봐, 이게 공부하기 싫은 개 자식들. 그래도 좀만 있어봐라. 또 아빠가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그냥 아빠 찾고 난리인데. 여보. 그래. 차라리 다시 시골 어머님 댁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. 지난번에 나가라고 한 말 진심이었어? 그래. 당신 집에서 공부시킨다고 애들 잡는 걸 보는 거 앞으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? 당신 잘할 수 있는 일 찾을 때까지 당분간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. 잘할 수 있는 일. 잘할 수 있는 일.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, 내가 이게. 생각해봐. 막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한다는데. 내가 열심히 했어, 내가.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했는데. 이게 성공한 거야, 이게? 어? 공부 다 필요 없어, 이씨. 이게 성공한 거야, 이게, 씨! 아, 취했으면 주무세요. 아버지 TV 보시잖아. 난 괜찮다. 세 시간째 그러고 있었어. 아주 이분이 낫다, 이제. 나 충고 하나 할까? 내보내. 아니, 못 보내겠다면요. 그만 돌아가자. 뭐요?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저 인간이나 똑같아 보여. 아유, 진짜. 아빠, 힘내세요. 우리가 힘내요. 아빠. 아저씨, 정신 차려봐요.
아빠 힘 내르잖아요. 예? 아, 이렇게 퍼주실 시간이 어딨냐고요. 아빠 힘내세요. 우리가 까불고 있어, 자식. 아빠 힘내세요가 뭐냐면, 아빠 힘내서 돈 벌어오세요, 준말이야. 아주 무서워, 아주. 아이고, 나는 아빠 돈 내세요로 들자, 아주. 아빠 돈 내세요, 우리가 까불고 있어, 자식. 말기네. 아빠 돈 내세요. 이봐요, 한마리 씨. 오늘 나랑 아예 단판을 칩시다. 뭐?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? 나한테 넘겨준 고객들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모를까봐 그래요? 어떤 사람들인데? 빚 갚을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건 그렇다 쳐요. 전화만 하면 욕을 해대고, 어? 나 지금 은행 다 왔다, 번호표 뽑았다, 다른 사람 심부름 시켰다 막 거짓말 치는 그런 뺀질들밖에 없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요. 이제 알았어? 그럼 나한테 넘겨. 김봉수 그 인간도 말이야. 도로 너 넘기라고요?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?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. 좋아요. 내가 끝까지 감당할 거예요. 피도 눈물도 없는 당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내 방식으로 말이야. 재밌네. 이쯤에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. 추운데 나가 계세요, 아버지. 이쁘더라. 이쁘긴요.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여자예요. 들어가세요. 찔러는 봤냐? 무슨 말씀이세요, 아버지? 아직은 때가 아니다. 때 무슨 때요? 지금은 사랑하지 마라. 든다. 아버지, 그런 거 아니에요. 인터넷 검색에서 사용되는 www는 무엇의 약자일까요? 정답은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. 월드 와이드 웹. 아저씨, 정답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4라운드 돌려받기 성적이 주어졌는데요. 누적 상금은 5,200원입니다.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면 좀 하셔야죠. 아주 일어나세요, 좀. 그 사람 놔둬. 누적 상금 4분의 1을 가져가는데 만족하시겠습니까? 아침부터 또 웬일이에요? 오늘부터 3팀으로 출근해. 김봉수 씨는 내가 담당해. 말도 안 돼. 예, 시험장님. 접니다. 3팀으로 출근하라는 게 사실입니까?